두 자리에 제가 또 7시 막 7분을 지났네요. 그래서 마침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제가 할게요. 네. 우리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지만은 오늘 딱 보니까 저는 지금 작업을 하다가 와서 왠지 정말 이렇게 좀 스포트하다 말할까요? 근데 우리 전부 다 다른 분들 신사 승려분이 돼서 오셔가지고 전부 다 미나 미녀에다가 그냥 확 정력다른 힘으로라도 어쨌든 간에 제 마음이 더 눅눅한 느낌을 물론 7시라는 거를 많이 강조한 것은 7월 7일 7시, 오전 7시, 오후 7시. 근데 오늘 또 7시 전에 다 오신 분이고 지금 두 분은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좀 사정이 들어서 좀 늦게 오신다고 했고 어떤 분은 한 시간 늦게 오신다고 하면서 두 분은 안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늦게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걸 마음을 안 넣는 게 저는 아니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도 다 알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1분도 안 놓치고 늦지 않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7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사진을 공모해가지고 상 받는 거 500개 수상까지는 저도 모르는 게 상을 받아가지고 500개 수상 기념 사진 기념하고 출판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또 몇 점을 받을까 했는데 아 이왕이면 777점을 받자라는 노력을 했는데 막상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스트레스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도 어떤 애는 두 개, 세 개 봤다가 내가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지금 한번 노력을 했더니 그때 한 40여 점을 갖고 그리고 2019년도 작년에 이렇게 40여 점을 받으면 앞에 100개 정도 남았으니까는 2018년도 2019년도 100개 점을 남았으니까 늦으면은 늦어도 2019년 12월에 완성되지 않을까 엄청 노력을 했는데 57점을 받았어요. 작년 받은 게.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777점이라는 수상을 하게 되고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왕이면 777점에 대한 관련돼가지고 책을 펴내자. 그 책이 무슨 책이냐? 77점 수상기념 한국의 아름다운 비경 365포인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펴내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또 스트레스 받게 돼요. 저는 2월달부터 책을 펴내자고 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동행 세이브 기간이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야. 요 기간에 맞춰가지고 나도 정부에 한번 일조를 하자 했는데 6월 26일날 결국은 못 발견하고 7월 7일날 발견하자 맞춰가지고 그래서 회장님한테 회장님 시간이 언제 되십니까? 책은 나왔는데 언제 우리 발제식을 먼저 저한테 질문했어요. 책이 나오면은 우리 발간식하자. 책이 나왔는데요? 좀 날짜를 정해주세요 했더니 7월 7일 하자는 거야. 좋네요. 7월 7일 하다 보니까 이러면 오후 7시 하자. 회장님 어때요? 시간 된대. 좋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또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파는데 판매를 하는데 언제 발표할까? 7월 7일 오전 7시 하자. 그래서 오늘 7시 통장을 발표를 받았는데 궁금해서 가봤어요. 그 사람이 대박났다는 거야. 그냥 끝없이 막 근데 아까 제가 오기 여기 4시에 마감되기 전까지 봤는데 157명이 된 거야. 신청이 거의 10번짜리 5가지 단가지 어마어마하게 본 거지. 200만이 넘어서 1770원짜리 200만 넘어서 얼마나 대박난 거야. 이런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 아, 네. 자랑해. 역시 저는 위대해. 박수를 대한민국 나오겠거든요. 제가 박수를 받고 싶어요. 어쨌든 만약에 오늘 이런 참 끝집 참
위대하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배운 제자가 됐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짧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교수님의 그 앞으로는 또 건강을 위해서 학생들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뭐 왕사하게 우리